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이나 감각이나 감정에 의지해 살면 감사하기가 푹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열흘 동안 참으로 감사할 정도로 좋은 날은 하루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9일 동안은 그저 평범하거나 어두운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은 이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부정적이 되고 감사 대신 불평, 원망 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야 진정으로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감사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쇠부수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경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혼자 버림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에 처하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는 이것이 있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신념이 있을 때 내가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평화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짐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내어 맡겨버리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서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휴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짐을 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들은 맑은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고요한 날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장차는 이것이 영화로움으로 변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의인이 다른 것은 의인은 죄를 고백하고 죄인은 자기의 죄악 속에서 그대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셔서 책망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와 우리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정한 교제관계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흑암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극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넘쳐나오는 힘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 건너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희망차고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로 4절에 보면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내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 자원을 얻기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속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소원하게 되었으면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그들은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오고 혹은 비둘기나 새를 가지고 나와서 희생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제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용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단에서 한 영원한 제물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열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매일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조절례로 지은 원죄인 그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그 죄를 속하는 속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제물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제단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원죄와 나의 잡음죄를 다 속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물을 인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이 감사 제물을 드리며 여러분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여러 그 후손된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차에도 하나님은 얼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었어. 우리가 그 화목 제물의 살을 드리고 큰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진노함을 그치시고 하나님은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 제물이 되었은 즉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는 이제 화목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로 치료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병낫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슬픔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병낫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슬픔을 당한 자가 슬픔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치료의 제물이 되고 우리 슬픔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나의 치료의 제물이 되시고 나의 슬픔의 제물이 되었으므로 이 제물을 주님 받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제물, 슬픔의 제물, 이 제물을 언제나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께 매일같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치료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재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자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로 저주를 제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겨키를 내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수구름 속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를 제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재물, 속건 재물, 화목 재물, 치료의 재물, 그리고 기쁨의 재물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저주를 제하는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을 시삼스럽게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삼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된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나의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공고로운 삶의 재물이 되었은즉 이 재물을 통하여 나의 저주를 제하시고 공고를 제하시고 야훼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저주의 재물 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주의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혈로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제물로 내놓으므로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시고 나는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의 외침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와 같은 위대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음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로 되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무리 제단 위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주님께 제물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실제 제물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보태어서 주여 예수님이 속죄와 속건 제물 된 것을 감사합니다. 화목 제물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와 슬픔의 제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저주의 제물이 되시고 죽음의 제물 우리 되셔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매일같이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감사할 것이 어디 있느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등이 터지고 그리고 깊은 빌립보 옥에 갇혔습니다. 배는 굶었습니다. 양수와 양발에 쇠고랑이 차였습니다. 습기 차고 냄새나고 벌레가 기어오고 아른대가 쓰리고 시장한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감히 왕중왕 되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감동하여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서 빌립보 옥터를 뒤에 흔들어 버렸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슬이 다 끌리고
그리고 창살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탄식할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불행조차도 감사할 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있는 한 작은 의왕에서 온 동네 남정네들이 다 고기 잡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 잡으러 떠나고 난 다음 오후가 되자 큰 폭풍이 다가와서 그래서 돌아와야 될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아낙네들이 모두 다 모래사장에 나가서 꾸럭들여 하나님이여 이 심한 폭풍 가운데서 우리 남정네들이 피난이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데 그만 그 동네 집안채에 불이 났습니다. 화염이 충천한데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은 오래오래 계속하면서 그 집을 다 태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 주인 된 여인은 땅을 치며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녘에 모든 어부들이 무사히 다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자를 안고 얼싸안으며 기뻐하고 춤을 추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당하여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모두 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갑자기 해안에서 큰 횃불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횃불을 만들어 올리심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전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에 오늘 이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이 불탄 것이 하나님이 만든 횃불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탔다고 온 가족이 슬퍼하고 절망에 처했지만은 아침에 돌이켜보니 그 횃불이 남편과 자녀를 구원하는 등대불이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불행조차도 지나오면 감사의 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행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여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으셨나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보면 불신앙의 선택이냐 신앙의 선택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복지를 40주 40야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와, 산이 높구나 절망이다 자, 골이 깊구나 여기서 어떻게 사냐 성벽이 높구나 우리가 흘 수 없다 저기에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가 있구나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서 바로 메뚜기 새끼 같구나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언제나 절망적인 얼굴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백성들에게 와서 부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산이 높다. 야, 이 높은 산에서 야훼께서 군림하시겠구나. 골이 깊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구나. 성이 높다.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와, 저 장사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내서 장사를 쫓아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역시 곳은 적과 꿀이 흐르겠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하나님은 요수아와 갈렙을 사랑하사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서 80에 40대의 청춘을 가지고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망, 불평, 탄식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런 환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환경을 찾으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값진 다이아몬드나 진주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흙 가운데서 조그마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값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값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의 값진 진주와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이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인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더욱 영화로움을 보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없는 영화로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지극히 영화로움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더 영화로움을 보태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넘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감사 안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길러준 것을 감사하고 부모에게 선물을 가져와서 인사를 하면은 부모님은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뼈를 깎아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애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영화로움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만이 감사할 것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365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참으로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화롭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우겨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살지만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은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더욱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안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 중에 살고 또 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사오니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1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에 얹어놓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삶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정적으로 삶을 보는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끝이지 않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흙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늘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